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진 특성 7가지.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왼손잡이.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좌방구와 우방구의 정보를 연결하는 뇌량이 발달되어 있어서 복잡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합니다. 두 번째, 비흡연자. 이스라엘 세바 메디컬 센터가 군 입대자 2만 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의 평균 지능 지수가 비흡연자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. 또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IQ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세 번째, 고양이 애호가. 미국 캐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반묘인들은 반견인에 비해 IQ가 높다고 합니다. 반려인이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 번째, 소심한 성격. 소심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실수가 적고 치밀합니다. 이런 이유로 인해 IQ나 언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야행성. 한 연구에 따르면 400명의 미군 신병을 조사한 결과 지능이 높은 사람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편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섯 번째, 맞이. 연구에 따르면 형제 자매 중 맞이의 IQ는 동생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룹을 이끄는 리더 역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부모가 첫째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 일곱 번째, 유머러스.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은 IQ가 높은 편으로 유머를 이해하고 지어내려면 인지력과 정서력 능력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보통 언어, 비언어적 지능이 높으면 기분장애와 공격성이 낮습니다. 저는 제 IQ를 모르지만 이걸 보아하니 제가 IQ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. 일곱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네. 이 중에 몇 개 해당되나요? 전 한 두 개? 네. 전 한 세네 개 되는 것 같은데 머리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머리 좋아지려면 이런 특성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